오늘은 강아지 동그랑땡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재료는 표고버섯, 두부, 시금치, 닭가슴살이에요. 늘 사용하던 믹서기가 고장나서 새로운 믹서기를 가져왔어요. 두부는 염분을 빼줘야 해요. 10분 이상 끓는 물에 끓여줄게요. 깨끗이 손질한 시금치도 살짝 데쳐줄게요. 이 많은 시금치를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조금만 사용해주세요. 나머진 반찬! 이제 준비된 재료를 하나씩 갈아줄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표고. 표고버섯은 칼륨과 식이섬유, 비타민 D가 풍부하고 강아지들한테 변비 예방, 면역력 증가에 엄청 좋대요. 표고버섯을 많이 많이 먹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시금치. 시금치에는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강아지들에게 좋지만 너무 많이 먹이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노도에 결석을 가져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물기 없이 꽉 짠 두부를 넣어줄게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강아지들에게 급여하기 아주 좋아요. 그 다음은 꼬미 루이가 제일 좋아하는 닭가슴살. 지금 사용하는 믹서기가 너무 작아서 닭가슴살 한 덩어리씩 갈아줄게요. 짜잔! 닭가슴살! 이 믹서기는 작긴 하지만 진짜 잘 갈리고 가장 중요한 세척하는 게 진짜 너무 간편해서 좋아요. 모든 재료를 다 섞어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간식 진짜 너무 쉽죠? 재료만 있으면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이제 한 숟가락 잡아서 동글동글 납작하게 꾹꾹 빚어주세요. 우리가 먹는 동그랑땡보다는 살짝 더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딱 봐도 영양가 진짜 듬뿍 들어간 동그랑땡 같지 않나요? 이거 만두 속 해도 될 것 같아요. 강아지 만두도 한번 만들어 볼까? 너무너무 건강한 간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루이는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오늘은 건조 간식으로 동그랑땡을 만들 거라서 건조기를 준비해 주시고 온도는 70도씨에서 10시간으로 맞췄는데 8시간 해도 충분히 잘 건조되어서 8시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건조기로 만든 동그랑땡 완성! 어때요? 진짜 너무 잘 건조됐죠? 우리 꼬미 지금 간식 먹고 싶어서 달라고 난리예요. 본격적인 시식 타임.
오늘은 강아지 동그랑땡을 만들어 보았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맛있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